모두들 털하입니다. 다음 뉴스는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차별표현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은근히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여기 위원장님이 홍란지 선생님일 거예요, 아마. 저와 함께 웹툰 스쿨 오래 했던 네. 홍란지 박사님. 네. 이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그래서 맞나요? 맞을 거예요, 아마. 웹툰 차별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네네. 웹툰 자율규제위원회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자유시죠. 네, 자유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자율. 아,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네. 웹툰 자율규제위원회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짧게만 해주시면 규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자율이 중요한 부분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우리가 선 넘는 발언을 제가 해요, 만약에. 네. 그럼 쭈따님이 스패너 들고 와서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특백이래. 네, 그럼 약간 자율규제에 가까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왜냐면 자율규제가 아니면 뭐 내가 깨는 거예요? 자율규제면 유튜브가 하는 거죠. 아 유튜브가 네, 유튜브 직접 네네네. 제 아이디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거랑 싸웠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국 만화가 정부 나라의 탄압을 받던 시절. 한국 만화의 역사는 2010년 초반까지 정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머리 밀고 삭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화가 모든 만화가 다 좋진 않을 수도 있죠. 만화 중에는 문제가 되는 만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예전에는 70, 80년대부터 쭉 군부 정권 때부터 나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칼질하고 마음대로 심의하고 검열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해도 문제잖아요.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민주사회에서. 그렇다고 니네가 다 하지도 마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긴 싸움 끝에 자율적으로 규제해보겠다.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 요건 우리가 봐도 조금 권고조치가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아 요건 괜찮다. 요건 표현의 자유다. 이거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겠다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표현의 자유권을 가져온 거. 이게 바로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조금 말씀해주신 거에 약간 수정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자율규제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민원이 들어오죠. 그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도를 내는 거고요. 위원회 회의를 하죠, 회의를. 그래서 플랫폼이나 아니면 작가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인 작품에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몇 가지 있죠. 네. 예를 들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반짝거리게 해놓는다거나 이런 거. 네. 네네네. 그러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그죠. 이걸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뚜따님 같이 막 스패너를 들고 와서 뚜따님이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뚜따님의 메시지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치. 뚜따님이 훨씬 세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네. 거기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셔가지고 의견을 내시는 곳인데 네. 거기에 위원장님이 홍란지 박사님이신데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웹툰 창작 제작에 종사하는 PD분들이랑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셨대요. 아 오래 고생하셨죠. 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해서 차별표현 대응 방안 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참고로 많은 분들이 왜 유독 만화 규제가 더 심하냐라고 했는데 만화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원래 만화가 가장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의 미움을 많이 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정말 길어집니다. 정말 길어지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네 한번 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플랫폼에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뭐 대학과 아카데미 등에서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인권, 비평, 인문 교육 등을 마련을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좀 해석할 수 있게 하자. 이게 가장 네. 먼저 나와요. 중요하죠, 이거. 네. 그리고 플랫폼과 CP사에서는 워크숍이나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사례 발표를 하고 공유를 네.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장에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지형이. 네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좀 공유를 하자. 네. 그리고 독자 대상으로는 초중고 미디어 교육이 있잖아요, 요즘에. 네네. 여기서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력. 네. 이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들을 높이고 독자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이런 차별표현 문제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정도의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네. 그 웹툰 자유규제 그 위원회의 존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웹툰에서 최근 한 5년, 6년, 7년 사이에 되게 중요하게 대두된 이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는 혐오 표현인가 아닌가 이것은 차별 표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싸움이
댓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SNS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만 해도 웹툰에 어떤 표현을 썼는데 독자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상처를 받거나 누구는 분노를 하시거나 그럼 저도 사과문을 쓰고 수정도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상황이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작가님들은 아, 나 이제 그 웹툰에서 어떤 장면을 못 그리겠어. 어떤 대사를 못 쓰겠어. 겁나. 그럼 또 한쪽에서는 겁이 날 만큼 고민을 해서 쓰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정작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면 아, 내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 못 누리겠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윤리 고민해야지. 이것도 맞아. 근데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말을 아무것도 못 쓰겠어. 무서워가지고 창작이 안 돼.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요 시기에요 여러분. 요 시기 작가를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SNS나 댓글창이 너무 무서워서 뭘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그래도 이런 표현 조심해야지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어떤 그 중간 과정의 시기를 과도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디지털 혐오 표현의 어떤 가이드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들 이게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걸 어서 하냐 만화문화연구소나 자유규제위원회나 이런 연구 집단에서 저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저기서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학자들이 지금 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니까 같이 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에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냥 법대로 하면 쉽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네네네. 법으로 정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할 수 있으면 그만큼 쉽게 반박 당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 딱 자르듯이 하는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로 이제 만화계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몇 개의 집단이나 몇 개의 협단체들은 주로 반응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곳은 주로 싸우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 거 하고 저항하는 게 좀 더 빨리 나오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쪽은 일단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학자들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연구 좀 해주세요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쪽은 뭐 일단 성명서 내고 정부와 로비를 시작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의 집단이 같이 존재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 만화계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웹툰은 특히 만화보다 웹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역사 웹툰 역사 자체가 짧으니까 짧죠. 네,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으로 보세요? 연구자로서. 저 웹툰의 시작을? 웹툰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보세요? 이제 21년 됐다고 봅니다 저는. 2001년부터. 나 숫자까지 똑같아. 저는 21년 됐다고 봐요 지금. 네네. 네. 좋습니다. 21년 됐으면 이제 막 성인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아니야 21살 때 나 생각하면 나 아직 성인 아니야. 아니, 법적으로. 나는 애새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성인이에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나의 입장에선 애새끼인 거지. 아무것도 몰라. 저게 어떻게 다람쥐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21살 때 난 뭐 했냐. 그러니까 21살에 나를 제가 싸이월드가 이제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던전을 닫으면서 21살 때 저를 봤어요. 저도요. 와 저게 어떻게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를 모두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없어요. 그죠. 열심히 얘기를 해나가야 되죠.